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전에 했던 것을 파이썬 버전으로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죠? 자,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3.py 엔터. 자, 비교를 위해서 저는 파이썬을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split right. 자, 준비됐죠? 자, 파이썬도 실행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i1cs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를 시키고 자, 이거를 4번 하는 거죠. i3는 cs, i4는 cs 예, 그리고 우리가 print cs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가 아니라 클래스에 속해 있는 get 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현재 우리가 인스턴스를 4개 만들었기 때문에 4가 출력되면 됩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cs라는 클래스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마다 클래스가 아니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이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그 생성자가 몇 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했는지를 계속 1씩 추가시켜주는 그런 생성자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cscount는 cscoun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ef getCou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이 메소드의 return 값은 csCount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getCount라고 하는 요 메소드는 그냥 요렇게만 하면 요것은 인스턴스 소속. 얘를 클래스 소속으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래스 메소드 또는 스태틱 메소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클래스 메소드를 쓸 겁니다. 그리고 cls라고 해서 클래스 메소드를 쓰는 경우에는 예, getCount가 첫 번째 인자가 있어야 되고 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오는 값은 바로 이 클래스를 가리키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요걸 실행하면 잘 될까요? 예, 에러가 납니다. 에러의 내용은 언더바 언더바 이닛이 인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건 왜 그러겠어요? 얘는 셀프를 제가 빠뜨린 거죠. 자, 제가 하는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하기 쉬운 실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했을 때 역시 에러가 나네요. 자, 이 에러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CS 오브젝트는 count라고 하는 attribute, 즉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것은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 init을 실행을 시키면 이 init 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될 건데 여기 있는 csCount라고 하는 값을 현재 사용하고는 있지만 csCount라는 값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이거랑 똑같은 이슈가 생긴 거예요. 자, 그때 루비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처리를 했죠. 파이썬도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여러분이 csCount는 0이라고 하면 에러가 나요. 자, 이 에러의 이유를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정해 보자면 자, 여기 있는 클래스가 이렇게 처음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읽혀서 실행될 때 컴퓨터는 이걸 보고 아, CS란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걸 보고 CS라는 클래스의 카운트 값은 0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은데 이 파이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클래스의 모든 내용을 다 읽기 전까지는 클래스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클래스의 카운트 값을 0으로 지정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 아닐까요? 이건 뭐 확실치 않습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작동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이건 파이썬의 규칙인데 클래스의 안 그리고 메소드의 밖, 메소드들의 바깥, 즉 뭐 여기선 여기쯤 되겠죠. 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그 변수는 클래스에 소속된 클래스 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소드 밖 그리고 클래스 안에 여기에다가 정의할 때는 그냥 카운트라고 하면 저 카운트는 클래스의 소속이고 여러분이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에 접근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의 이름 뒤에 점을 붙여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즉,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에 접근하는 방법과 클래스 안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예.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합리적인 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4가 출력이 되고 4가 출력이 된 이유는 여기 있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이 CS 카운트, 즉 클래스 변수의 값이 1씩 증가하고 클래스 변수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전체 클래스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getCount의 CS 카운트를 통해서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getCount를 클래스 메소드로 정의한 건데 클래스 메소드는 이렇게 첫 번째 인자를 꼭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 print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S라고 하는 클래스라는 뜻이죠. 즉, 파이썬은 이 클래스 메소드를 실행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이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 바로 그 클래스의 값을 그 클래스를 가리키는 값을 첫 번째 인자로 주기로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를 CS를 CLS로 바꾸면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클래스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여러분이 지금 구분하시는 게 그다지 그 난이도에 비해서 효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게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큼 여유가 생기면 그때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루비와 파이썬에서 이 클래스 메소드 또 클래스 변수 요것들을 묶어서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 것들을 이 우리가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